하다가 실패하셔서 대학도 갈 돈이 없어서 못 갔죠.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열심히 돈을 벌고 내가 열심히 성공해서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겠다라는 딱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.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. 부모님이 대주는 돈을 갖고 이렇게 좋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은 그냥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교수님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기만 하면 여러분은 정말 특히 뷰티라는 걸 선택을 했잖아요. 그러니까 성공이 보장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요. 근데 그 성공을 어떻게 해야 보장되어 있는데 그거를 내 걸로 만들어서 그거를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느냐가 우리 시간이에요. 아셨죠? 예, 그래서 지금 시간이 너무 힘든 여러분 힘드시니까 지금 몇 시예요? 3시 15분이죠? 네, 그러면 한 시간 정도 얘기를 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나는 나이가 어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.